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짧은 기간만 들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찾는 기준으로 배당금 많이 주는 동시에 주가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 좋은 배당주, 그러니까 주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말 배당을 보면 12월 27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현금을 확보하려면은 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식을 파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를 매수한다면 그때까지 정리해야 될 주식들을 정리하시고 타이밍을 봐가면서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이 지급일인데 배당일 이후에 4개월 후쯤 계좌에 꽂힙니다. 매년 3월 말에서 4월 중순쯤에 배당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종목마다 날짜가 다르긴 한데 시기는 대략 비슷합니다. 빨리 주는 것과 늦은 것의 차이가 거의 일주일에서 뭐 많아봤자 2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배당이 끝난 후에는 배당락이 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걸 뜻하고, 둘째는 배당만 받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8일 수요일부터는 종목을 매도해도 괜찮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당만 받고 빠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배당을 받고 주가로 수익을 얻는 것이 더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배당률이 높은 종목보다는 배당도 주면서 타이밍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배당일도 적시를 해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배당률 순으로 종목들을 찾는 방법은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상단 탭에서 국내 증시를 클릭하시면은 왼쪽 탭이 보이죠. 거기서 세 번째 줄에 시가총액 바로 옆에 배당이 보이시죠. 이 배당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배당률 순으로 쫙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률을 클릭하시면은 수익률 순으로 쫙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맨 위에 베트남 개발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34.75% 배당을 주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오르다가 또 하락세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도 안 되는 34.75%의 배당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내년에는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할 때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하고, 뭔가 위험해 보이죠? 베트남 개발 1은 베트남 현지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하는 부동산 펀드다. 베트남 개발 1은 자산 현금화를 마치고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다. 현재 펀드가 보유한 현금은 1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주당 73원 수준으로 현 주가 300원대, 현재 뭐 300원대는 아니고 259원인데 어쨌든 이 뉴스가 써져 있을 때 당시에는 300원대였겠죠. 300원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장 폐지 예정이고 폐지되면 돈을 돌려주는데 1주당 돌려주는 돈이 현재 1주당 가격의 4분의 1. 네, 패스해야겠죠. 뭐 배당을 진짜로 34%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이버 배당으로 훑어보는 것도 괜찮고, 배당 스코어가 높으면서 실적 개선이 일어나는 종목을 분석해놓은 자료가 마침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퀀트적인 접근으로 분석을 하는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애널리스트의 오늘자 자료인데, 다시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채널이에요. 상단의 네 번째 탭, 리서치죠. 리서치를 누릅니다. 리서치를 누르면 이제 왼쪽 카테고리에 투자 정보 리포트를 보시면은 쫙 올려보면은 한 아홉 번째 줄에 있네요. 아홉 번째 줄에 연말까지 배당주 플레이 유효, 요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연말까지 배당주 플레이 유효. 리포트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오늘자 리포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상단에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일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찾으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면 되겠죠. 배당주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맨 위에 나오죠.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스크롤 하셔가지고 직접 찾으셔도 되고, 보면은 이 리포트가 줄을 이루는 게 고배당 50 지수를 따르는 ETF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이 ETF들이죠. 아리랑 고배당 저변동 50 다 고배당 50 지수를 따르는 ETF라고 보면 되는데, 이 ETF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죠. 왜냐면은 이 금융사에서 ETF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 지수의 구성비의 70%가 금융주입니다. 네, 금융주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를 매수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금융주는 규제산업이죠.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그런 분야인 것도 있고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배당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 대신 리포트에서 고배당 종목을 필터링을 해놨어요. 종목별로. 그래서 그 안에서 한번 제가 직접 종목을 소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있고 EPS도 있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있고 또 ROE까지 친절하게 소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더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준은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배당 수익률 퍼센티지 그리고 ROE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 필터링 한 것이 이렇게 8개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예 9개의 기업이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필터링이 됐어요. 현대차, 기아, 포스코 홀딩스, KT&G, SK텔레콤 등등. 딱 보면은 자동차 회사 두 개 다 있고 이동통신 사업자 두 개 다 있고 또 석유화학 포스코랑 금호석유 두 개가 눈에 딱 띄죠. 잘 나갔던 회사들이죠. 전통적으로 당연히 현대차랑 기아차는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국부에서 KTNG는 담배를 파는 곳이죠. 그리고 제일기획은 제가 과거에 몸 담았던 회사로 완연한 하향세인 종합광고대행사입니다. 아무리 컨트롤 좋게 나와도 이 회사는 왠지 저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담이지만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현재 삼성전자를 광고주로 한 글로벌에서 수익이 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제일기획 필리핀 글로벌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삼성전자 대리점 만드는 거 그리고 막 프로모션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제일기획이 담당하거든요. 근데 그 확장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본업인 TV나 신문, 라디오 광고, ATA라고 하죠. 그런 전통 매체들, 고부가가치인 전통 매체들로 먹고 사는 비중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시대가 유튜브 시대로 바뀌면서 정말 수많은 디지털 에이전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기획이 본업에서는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제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거나 현저히 낮은 곳은 회색으로 처리를 해놨죠. 그래서 살아남은 회사를 보면 현대차, 기아, SK텔레콤 그리고 제일기획이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제일기획도 글로벌에서는 잘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ROE까지 더해지면은 더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당 순이익으로 보면은 SK텔레콤과 KT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탑3가 현대차, 기아 그리고 제일기획 이렇게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의 경우는 제일기획을 배제하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차. 근데 혹시 또 이제 퀀트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제일기획까지 포함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장이 더 있죠. 한 장이 더 있어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다섯 종목을 추려냈고 또 영업이익 증가율로 역성장 기업을 빼면은 세 종목이 남죠.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한솔제지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거기에 주당 순이익까지 보면은 정말 한솔제지가 세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마켓 코리아는 뭐하는 회사인가 알아보니까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업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을 하는 기업이고 PER 11에 PBR 0.9에 상당히 견조한 회사인데 매출 증가율, 즉 사업의 파이가 커지는 회사는 아닌 듯 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보통 배당을 많이 주죠. 첫 번째 페이지만 봐도 현대차, 기아차, 뭐 KTNG, SK텔레콤, KT 다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배당을 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성장성은 미지수지만,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전기차를 또 만들기 때문에 성장성도 기대가 되지만, 반면 다른 회사들은 전통산업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렇게 어쨌든 배당일을 한 달 이상 앞두고 8종목을 추려 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SK텔레콤, KT제일기획, SK가스, 아이마켓코리아, 한솔제지, 이렇게 배당도 많이 주고 영업이익도 지난 1년간 많이 증가했고 또 주당 순이익도 당연히 괜찮은 그런 회사들입니다.